기독교 연합 봉사회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양의 생존은 목자에 의해 결정되듯이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선 역대 이사장 중 처음으로 평신도를 선출했으며 포항 동부교회 배혜수 장로가 4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71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연합 봉사회입니다. 이 목적과 설립의 목적과 정신을 살려가지고 장로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이 복지 법인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 복지 법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는 배혜수 신임 이사장에게 2임 이사장 이기복 감독이 법인기와 사회봉을 인계했으며 신임 이사장 배혜수 장로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949년 4개 교단이 함께 설립한 기독교연합봉사회는 교육과 계몽,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세우고 현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